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통으로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 39권은 크게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크게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사무엘상 통독은 모세 5경을 지나 왕정 500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 500년 동안 시행했던 왕정과 그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함께 보면서 그 이야기에서 가장 어렵다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으로 쉽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왕정 500년도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쉽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91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 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와를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부를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7일이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부엘세바, 라마, 에브라임 산지, 숲,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무엘, 요엘, 아비야, 기스, 사울, 사울의 사환, 선지자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부엘세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엘세바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곳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며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으로 달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그 부엘세바를 일컫습니다. 부엘세바는 헤브론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세바로 불리기도 하며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부엘세바는 사무엘이 있던 라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무엘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로 중요한 부엘세바로 아들들을 보내 사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 비교해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사사들의 치리 대신 왕정 제도를 요구합니다. 즉 왕정 제도를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 두 가지는 첫째,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하자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 제도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 요구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두 가지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가 가진 폐단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왕정 제도는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왕의 폭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쓰는 아이처럼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사무엘은 이후에 왕정 시행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신명기를 토대로 제사장 나라와 왕정을 비교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써서 여호와 앞에 둡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스라엘이 왕정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왕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7가지 트랙, 7개의 큰 그림 가운데 첫 번째 트랙인 모세 오경에 이어 두 번째 트랙인 왕정 500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왕정 500년은 사울 왕으로 시작되어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등장은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 라마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에게 네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울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둘째, 사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사울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됐지만 당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넷째, 사울은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두 지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사사시대의 기부와 사건으로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이렇게 세워 열두 지파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미리 왕으로 정하시고 12,000대1의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